안녕하세요. 게임하는 재미입니다. 오늘은 추석 맞이로 간단한 메이플 꿀팁들을 정리했습니다. 모르면 마우스를 두세 번 움직여야 해서 무척 귀찮기 때문에 한 번만 보셔서 여러분의 매생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가끔 일일 퀘스트를 하실 때 뉴비분들을 비롯해서 고인물분들까지 전부 난잡한 일괴 목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는 퀘스트 알림이에서 알림을 해제하면 됩니다. 퀘스트 알림이는 단축키에서 알림이 키를 누르면 이렇게 시작 가능한 퀘스트와 진행 중인 퀘스트의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 이상 아케인 리버 지역 1퀘를 안 하는 세르니움 이상 유저분들은 아케인 리버 지역의 알림을 꺼주신 다음에 나머지 루타비스, 헤이븐 주간 퀘스트 같은 알람도 꺼주시면 이렇게 자신이 원하는 퀘스트 알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하얀 전구를 누르면 알 수 있는 레벨별 퀘스트도 내 레벨대를 보기를 누르면 퀘스트가 정리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활용하시면 깔끔한 매생이 가능합니다. 말이 나온 김에 최근에 추가된 단축키들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데일리 퀘스트와 이벤트 퀘스트 단축키가 추가돼서 이제는 마우스 필요 없이 단축키만 누르면 1퀘와 이벤트를 전부 쉽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꼭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인물들도 최근에 나온 단축키라서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번 알아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메이플은 마우스를 최대한 덜 쓰는 것이 편의성이라서 생각보다 이건 진짜 좋은데라는 반응이 나올 것 같습니다. 소레르다 단축키는 소레르다 창을 열었다가 다시 끌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 통합 프리셋이 없기 때문에 보스랑 사냥 때 많이 바쁘실 텐데 그런 분들은 이렇게 능력치와 유니온을 단축키로 배치해서 깔끔하게 프리셋을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스킬키와 장비키까지 단축키 설정을 하면 링크 교체도 편해지기 때문에 잊지 말고 단축키 설정을 해주세요. 창서평이 통합 프리셋은 최대한 빨리 준비해 주신다고 언급은 해주신 상태라서 1년 이내에는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이모티콘 단축키는 진짜 아무도 모르실 것 같은데 메이플의 귀여운 캐릭터들의 이모티콘을 사용할 수 있는 단축키입니다. 움직이는 이모티콘도 있고 이렇게 글과 같이 사용도 가능해서 더 다채로운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드래그 드랍으로 단축키 설정도 가능하니까 헤네시스에서 무도회를 즐기시는 분들은 움직이는 이모티콘을 최대한 활용하면 좋습니다. 이벤트 맵에 있는 이런 의자 근처에서 앉기 단축키를 누르면 이렇게 앉아지기 때문에 이벤트 맵이 나올 때마다 기념샷을 남기 여러분만의 소중한 추억이 쌓일 것 같습니다. 마이스터빌이 떡상하면서 광물은 진짜 버리면 안 되는 재료템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팔과 은괴는 진짜 버리면 안 되는 매소 주머니가 되었고 금과 토파즈는 반지를 만든 다음에 갈아서 결정석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결정석 가격을 비교해보고 광물과 결정석 중에 뭐가 비싼지 보고 파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이아몬드는 레드 그린 퍼플 펜던트를 만드는 주요 재료라서 원래부터 비싼 광물이라서 웬만하면 버리면 안 됩니다. 필드에 나타나는 광맥과 약초 더미는 보일 때마다 꾸준히 캐주시면 나중에 나도 모르게 광석이 많이 쌓여서 매소가 모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필드 채집도 잊지 말아주세요. 또한 노말 시그너스를 잡으면 나오는 꿈의 돌은 마이스터 견장을 만들 때 사용하는 재료템이라서 그냥 버리지 말고 나중에 장신구 명장이 됐을 때 견장을 만들어서 팔면 2천만 매소를 벌 수 있습니다. 물론 경매장 가격도 한번 알아봐 주시면 더욱더 현명한 매생이 가능합니다. 분해를 할 때 나오는 현자의 돌이나 필트 채집 때 나오는 상급 주문의 정수나 마력 결정도 수요가 확실한 작템이기 때문에 절대로 버리지 말고 킵해 주셔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중급 상급 최상급 아이템 결정도 버리지 말고 킵해 주시다가 시세가 높을 때 팔아주거나 아니면 명장 달기가 편해졌기 때문에 직접 자신한테 필요한 템을 만들어서 이용해 주면 좋습니다. 다만 요즘처럼 시세가 좋을 때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전부 팔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환생의 불꽃 백신 레벨 같은 것들도 분해하면 환생의 조각이 나오는데 이것도 상위권 환생의 불꽃의 재료이기 때문에 버리지 말고 분해해서 활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마이스터빌에서 채집을 하다가 보면 뜨는 규량과 규량밥도 버리지 말고 소중하게 키우면 마빌 채집의 효율을 높여주는 갈피를 랜덤하게 얻을 수 있어서 이 부분도 활용하면 무궁무진
흥미진진한 메소를 벌 수 있습니다. 다만 키우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 완전 추천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약간 소규모 몬스터 라이프 느낌입니다. 레시피도 버리면 안 되는 것이 많습니다. 일단은 9레벨과 10레벨 스탯 무력 레시피는 웬만하면 버리지 말고 킵해주세요. 생각보다 수요도 괜찮으면서 가격도 방어가 잘 돼서 나중에 보다가 가격이 높을 때 팔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재물 획득의 비약을 포함한 다양한 비약 레시피들은 웬만하면 버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전설의 영웅 비약 레시피도 비싸서 버리지 말고 킵해주시면 좋습니다. 물론 전설의 영웅 비약 자체는 크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쓰고 싶다면 직접 구매를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방패류 레시피는 요즘 크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버려도 상관없지만 개당 5만 메소는 넘어서 웬만하면 경매장에서 팔아주시면 좋습니다. 익스트림 벨트 레시피도 2천만 메소라서 보스를 잡다가 나오면 버리지 말고 킵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올마이티 링 제작 레시피도 비싸니까 절대로 버리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메이플을 하다가 보면 그래픽 설정도 한 번쯤 정비해주시면 좋습니다. 옵션에서 그래픽을 보시면 수직 동기화가 있습니다. 수직 동기화를 하시면 본인의 모니터에 맞게 그래픽을 조정해주기 때문에 웬만하면 해주시면 좋습니다. UI 설정은 해상도가 높을 때 UI의 크기가 조절되는 거라서 전체 화면 유저가 아니라면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데미지 스킨 출력량을 최소로 만들면 렉이 덜 걸리기 때문에 웬만하면 설정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머지는 기호에 맞게 해주시고 사운드는 안드 사운드가 극혐일 수 있어서 체크해서 음소거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마스터 볼륨을 음소거하면 전체 음소거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활용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게임 부분에서는 불필요한 알림을 끌 수 있고 대화와 초대는 여러 가지 커뮤니티의 알림과 연결을 끊을 수 있습니다. 특히 글자를 키울 수 있어서 거래를 자주 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글자를 키우는 것이 좋습니다. 스크린샷은 스크린샷의 저장 위치를 설정할 수 있고 단축키에 있는 스샷키를 눌러서 스샷을 찍을 수 있습니다. 64비트와 실험실은 최대한 체크해 주시면 게임 품질이 개선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스에서는 스킬 이펙트를 투명하게 바꾸면 패턴을 보기가 편해지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잊지 마세요. 길라잡이 보상은 너무도 많이 알지만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월드당 한 번씩 길라잡이에 보이는 여기를 클릭하면 익성비를 비롯해서 경험치 칭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본캐를 키우는 분들은 활용하면 좋습니다. 월드당이라서 방학대하는 버닝월드에서도 수입해올 수 있는 보상이라서 잊지 말고 기억해주세요. 75레벨부터 할 수 있는 연합이 의지 퀘스트를 깨면 공마 5의 패시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아직도 연합 패시브가 없는 분들은 퀘스트를 깨는 것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일부 캐릭터들은 초반 스토리 퀘스트를 깨지 않으면 연합 퀘스트가 뜨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면 다음으로 미루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은 추석 기념으로 다들 모르실 것 같은 세팅들을 정리했습니다. 다들 추석 잘 보내시고 항상 행복한 하루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게임하는 재미였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봐요.